이게 죄인이 누군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 얻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 얻다. 자, 구호를 좀 더 빠르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빙거니를 윤석열을 빙거니를 윤석열을 퇴진하라 빙거니를 구속하라 윤석열을 퇴진하라 아, 예, 오늘 비가 계속 왔죠. 오늘 한글날 한글대학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게 비유를 할 정도로 참혹합니다. 비오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전부 행진해 주시고 온양이 오늘 일요일이라 온양시가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이게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입소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오는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행진해 줬다는 게 다음 이제 행진 집회에 나오실 분들한테 용기를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 수천만 명한테 용기를 주고 힘을 줘서 역사가 바뀌는 일이 많았죠. 여러분들은 선발대 특공대입니다. 여러분들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집회 참여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회를 흐리는 한 번 딱 결정하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1월 2일 달 될지 모르는데 눈이 막 20cm 사이도 행진할 건데 보실 겁니까? 이게 우리 의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강해야 저 윤석열 무리 국민의힘 무리는 이런 무리입니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합니다. 그걸 우리가 무척 강해졌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스튜디오도 내가 확장을 하고 직원도 막 뽑아서 엄청 강해지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꼬리를 내렸죠. 맞죠? 윤석열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 고발도 못합니다. 고발한 것도 기소도 못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윤석열보다 정신적으로 돈은 비록 우리가 적겠지만 강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오늘 비오는 가운데 온양에 참여해 주시고 또 온양 시민 중에 통닭도 튀겨오고 빵도 사오고 떡도 사오고 여러 가지 후원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드리는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적은 돈이지만 후원해 주는 돈으로 행진을 하고 집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으로 집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만 심부름을 할 뿐이다 이렇게 보고 서울에 우리는 주인이 없다. 여러분들이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대언론으로서 다음 총선 대선에 가짜뉴스를 때려잡는 방송으로 기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